해주셨는데요. 저희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이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님들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저희 홍보팀에서 먼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독님과 이성균 씨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그 로카르노 영화제 현장 분위기와 그리고 수상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의 분위기 괜찮았고요. 그 극장이 굉장히 커가지고요. 그게 좀 재밌었어요. 무슨 뭐라나 이런 실내 보통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슨 이게 가건물 같이 굉장히 넓고 그런 극장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앉는 좌석 그런 거에서 그게 재밌었고 분위기 좋았고 뭐지? 그다음에 거기서 주선해 주셔서 하루 거기 계곡 같은 데 놀러 다녔거든요. 되게 좋았습니다. 네, 수상 소감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상의야 뭐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기대 안 했고 그냥 하여튼 받아서 좋고요. 예, 같이 일한 사람들이나 배우들 하고 재밌게 한번 모여 놀 겁니다. 네. 네, 이성균 씨도 같이 가셨는데 그때 분위기 좀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뭐 감독님 들어가지고 영화제 몇 번 이렇게 따라 다녀봤는데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 좀 차분하고 되게 여유롭고 뭐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저만 좀 분위기 파악 못하고 톡시도 입고 가가지고 좀 민망했는데 일단 기후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냥 좀 힐링을 좀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이 굉장히 좀 무덥고 개습했잖아요. 굉장히 기분 좋았고 그래서 뭐 저번에 베를린 영화제 갈 때는 한국에서 굉장히 해머니 뭐 이렇게 상을 받을 것 같다는 기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내심 막 기대를 했다가 상을 못 받고 와가지고 예, 막 그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별로 저희도 뭐 기대도 별로 안 했고 이렇게 생각 없이 약간 그 날씨에 한없이 만끽하다 왔는데 돌아와가지고 감독님 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더욱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 나오는 동안에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는데요. 정유미 씨 오랜만에 이제 공식 석상에 서셨는데 어제 어제 이어서 오랜만에 네, 쓰셨는데요. 일단 아침에 대본을 쓰시는 감독님의 특성상 영화를 찍을 때부터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우리 선이라는 제목을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선이가 제목으로 됐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또 좋기도 한데 뭔가 또 제목 때문에 이렇게 부담이 된다 그래야 되나? 뭔가 또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네, 어떻게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 선이 네 제목 전 너무 좋아요. 네, 그럼 감독님은 그 우리 선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신 동기가 있으신가요? 동기는 아니고 저 하여튼 제목을 지으려고 하는데 잘 안 떠올랐는데 그때 독일 거기 갔을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아침에 이렇게 호텔에서 갑자기 우리 선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짓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께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화는 건대, 서촌, 창경궁까지 그 곳을 중심으로 촬영을 하셨는데 이곳 장소를 정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던가 아니면 생각의 흐름 같은 게 있으셨나요?
그 처음 장소가 거기 영화 보시면 거기 아리랑이라는 가게 있잖아요. 거기 그냥 이렇게 혹시 해서 그 근처 다니다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주인 그 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해주시고 얘기 좀 나눴는데 아주 조그만 가게인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약간 세미 프로 가수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CD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고 받아왔는데 며칠 있다가 그 회사에서 그 우리 PD가 그걸 계속 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곡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들었거든요. 한 몇십 번 이상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게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분한테 연락해서 그 가게에 갔고 그래서 그 가게에 갔는데 그 바로 직전쯤에 정재영 씨하고 하기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정재영 씨하고 그 가게에서 만나가지고 술 좀 마시고 그 주인분하고 얘기도 좀 듣고 그러다가 그럼 이 가게에서 찍어보자. 그리고 이 어쩌면 이 음악도 쓰겠습니다. 이렇게 허락받고 그 시작해서 그 가게가 이제 중심으로 정해졌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유미 나오니까 유미가 뭘 할까 했는데 제가 이 촬영 전에 한 두 달 전인가 제가 어떤 그 옛날 제 제자인데 추천서 한번 써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유미 씨가 학교에 와서 추천서를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아리랑 가게랑 학교랑 이런 공간이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겁니다. 네, 저희 오른쪽에 맨 끝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365 이희승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그 일단 극 중에서 남들에게 충고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감독님과 주연 배우분들 뭐 스스로 예, 요즘에 받으신 가장 인상 깊은 충고가 있으시다면 예, 말씀해 부탁드릴게요. 네, 이성균 씨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충고는 아니고요. 이번에 감독님하고 로카르노 가가지고 그때 감독님 방에서 술 한잔 하다가 거기가 기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별을 보면서 예,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예. 예. 진심입니다. 예. 내가 그 우주에 살고 있구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네, 정유미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선이 그 그냥 스태프들이랑 이렇게 기술 시사회라고 해야 되나? 그때 영화 보고 또 스태프들이랑 이렇게 감독님이랑 저희끼리 그냥 뒤풀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충고는 아니고 요즘 제가 사실 연기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없고 뭘 이렇게 진짜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감독님께서 이번 영화 찍을 때를 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좀 충고는 아니었는데 그랬어요. 저는 저를 믿지 못했던 것 같다고. 우리는 다 너를 믿고 네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걸 못 믿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그거는 좀 저한테는 상처가 되는 말이긴 했는데 또 이상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 뭔가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저를. 네. 네, 감독님 혹시 충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별로 충고해주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
그냥 하여튼 이 영화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더 충고 만약 하게 되더라도 조심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거에닷컴 이정현이고요. 예,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감독님이랑 저 그 정유민 씨한테 한 가지씩 묻고 싶은데요. 그 감독님한테는 아까 그 영화 보기 전에 감독 후기에 남겨주신 거랑 그리고 아까도 말씀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그 경험에 의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저는 궁금했던 게 그 남자 세 분의 캐릭터 있잖아요. 그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세 분이랑 각자 1대1로 술자리 시퀀스를 이렇게 소화를 하셨잖아요. 그 남자 세 분 다 이렇게 유미 씨 그 그러니까 선의를 유혹하는 듯한 그런 시퀀스를 소화를 하셨는데 그 실제로 좀 마음이 좀 흔들렸던 분이 어떤 분이 계실? 그 세 분 중에요? 네. 어떤 분이 계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다 유부남인데. 저는 그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거 왜 어떤 배우하고 하고 싶어지는지 사실 그냥 어떤 인상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그분 만나거나 뭐 같이 했던 분이라도 왜 그 시기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고요. 저도 제가 느끼는 게 그래서 그런 거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그러나 동기 같은 거 어떤 그 하고 싶은 마음 열정 이런 것도 작용하고요. 섞여서 결정하게 되는데 하여튼 뭐 순서가 우선 저 이성균 씨 먼저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김상중 씨가 얘기가 됐고 그 김상중 씨 하기로 하니까 갑자기 정재영 씨가 또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순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 사람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냥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복잡하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제가 영화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인물 구현한 게 제가 아마 말로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 같고 그냥 그걸로 답하겠습니다. 네, 정유미 씨도 답변 혹시 더 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야 뭐 다 선배님들이니까 같이 연기하면서 너무 편했고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또 이성균 선배님이랑 그래도 짧지만 여러 편 감독님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어가지고 오빠가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다른 선배님들은 이제 같이 연기해본 적은 처음인데 뭐 워낙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어서 제가 그냥 믿고 기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난 게 나온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좀 더 연결지어서 질문 드려보자면 이성균 씨랑 정유미 씨 이번에 실제로 음주 씬이 좀 시퀀스가 좀 많았는데 그 롱테이크 그 깊게 파고 씬도 그렇고 그 좀 소화하실 때 힘들었던 점 없었는지 좀 기억나는 게 있다면은 소회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때 이제 한 장면에서 좀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때 촬영을 막 하고 있었는데 다음 장소였어요. 같이 모니터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기억은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촬영 장소 그 다음 씬 있죠. 이제 정재영 선배님이랑 이제 집 앞에서 그 사이에 이제 이동하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고 그냥 한참 연기하고 있었던 기억밖에 없고요. 그 장소에서 마무리가 됐던 기억은 저에게 사실 없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 재영 형님이랑 지금 뭐 깊게 파고 그 씬은 처음부터 좀 취해 있는 장면이라. 오히려 그냥 재밌게 찍은 것 같고요. 롱테이크였지만 재밌게 찍은 것 같고 유미 씨랑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제가 처음 병을 따가지고 거의 소주로 글라스로 따가지고 원샷을 하는데 딱 마시고 유미 씨가 대사를 NG를 자꾸 해가지고 그게 처음에 멀쩡하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가 원샷하고 나면 자꾸 엔진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 들어오는 장면 취하면 안 되는 신이었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얼굴이 빨개질까봐 뭐 힘들었다기보다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있는 기자님, 네, 끝에. 머니투데이 다니는 전영화라고 하는데요. 홍상수 감독님하고 이성균 씨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그 홍상수 감독님께는 이번 영화는 술상 영화라고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술상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찍으셨는데요. 이번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끌고 가신 게 왜 그랬는지 한번 듣고 싶고요.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정재영 씨하고 그 술을 마시는 장면에서 서로 이제 눈빛을 그 교묘하게 안 맞추는 그 장면이 그 타이밍이 굉장히 놀라웠는데 어떻게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온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성균 씨랑 윤미 씨랑 그 처음에 술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찍고 나서 그게 음악을 그 생으로 거기서 틀고 굉장히 길게 틀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 길게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할까 말까 하다가 찍으면서 괜찮겠다 하고 찍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씬들이 갖는 그 뭐랄까 길이 같은 게 그때 좀 잡혀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한 두세 번 더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등퇴장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이 영화에. 그래서 그거하고 씬 자체가 긴 거하고 해서 어떤 형식적인 일관성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화는 뭐 감독님 다른 영화보다 좀 롱테이크 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마찬가지지만 감독님 영화 찍으면서 재밌는 거는 원신 원테이크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재밌는데 그게 뭐 아침에 뭐 대본이 나오지만 뭐 대사 외우는 게 뭐 이렇게 약간 부담되고 힘들긴 하지만 그 순간에 집중해가지고 그 상황에 그 상대 배우를 믿고 그 순간에 집중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 그냥 믿고 그냥 호흡해가지고 그게 보여지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도 뭐 맞추고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뭐 짜고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재영이 형이랑 나랑 그 대사는 하고 그 상황에 집중해가지고 이야기하듯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나온 거겠죠. 예.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조이뉴스 14 정명환인데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극중에 남자분들이 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그리고 감독님이 정유미 씨를 계속 이제 뮤즈로 쓰는 것만큼 정유미 씨의 그 매력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작업하신 정재영 씨에 대한 느낌도 좀 궁금합니다. 유미 씨 되게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그런 사람 같고요. 그 저하고 하실 땐 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정재영 씨 처음인데 너무 좋았어요. 사람도 참 좋고 연기도 되게 잘 하시고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지금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 오른쪽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중앙의 조한별 기자고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항상 감독 영화를 보면 그 이제 지역이 좀 특정된 지역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통일동 그 서촌, 북촌, 가을동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곳을 가면 홍상수 감독님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곳은 홍상수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는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장소의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찍고 얘기하고 하시는 것들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배우분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키의 영화 이후에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를 하신 영화인 것 같아서 그때와 지금 우리 선이 작업하실 때도 달랐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달라졌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의미는 모르겠고요. 그 동네 제가 그 친구가 한 명 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좀 덜 가는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근처 같이 산책도 하고 뭐 맥주 술도 좀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가 익숙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좀 아는 집들도 있고 익숙하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자꾸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오케이 영화 이외에 유민 씨랑 뭐 오랜만에 같이 하게 됐는데 뭐 너무 좋았고요. 근데 뭐 같이 뭐 연기하는 장면이 한 장면밖에 없어가지고 뭐 많이 붙을 줄 알았는데 근데 둘이 새 작품째인데 생각보다 뭐 많은 장면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재영이 형이랑 키스하는 씬 보니까 아 약간 질투가 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기사한 것처럼. 근데 뭐 역할 이름만 바뀌었지. 뭐 친구가 문수로 이름 바뀌고 오키가 선이로 바뀐 것 같은 그게 몇 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영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대본을 다 보지 않고 촬영에 임하기 때문에 괜히 제가 느낄 때는 이들이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지 뭐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감독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유미 그만 쫓아다니고 싶다고. 예. 나중엔 예, 더 이상 쫓아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 이제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오빠가 먼저 캐스팅 됐다는 얘기를 듣고 또 같이 하면 재밌겠다. 또 저도 오케이 영화 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같이 많이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한 장면밖에 안 나와가지고 좀 아깝기도 하고요. 오빠랑 한 세 번 지금 같이 했는데 그 촬영 일수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좀 길게 뭐 같이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항상 생각하고 아쉽다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진짜 잘 하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같이 연기해가지고. 근데 제가 처음 만난 날부터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대사를 너무 많이 엔진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으로 감독님 영화에서 그렇게 그게 너무 감독님한테도 그렇고 오빠한테도 그렇고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냥 제 딴에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제 감독님이나 오빠랑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 주시고 이러니까 혼자 그냥 너무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쪽에 네 번째 줄에 계시는 오른쪽. 오른쪽이요. 네, 스타데일리 뉴스의 임동현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홍상수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난번에 그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에서 이제 수어장대, 남한 선생의 수어장대가 이제 그 장소가 나왔던 이번에는 창경궁에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그 장소의 선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이루어졌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정, 그 다음에 오키. 그리고 해원,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영화마다 이제 그 여주인공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여주인공의 이름들을 이제 그 한 것과 그리고 여주인공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것 같은 차이점이랄까 그런 게 대해서 또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성균 씨도 보면서 나이만 먹고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은 뭐 비슷한 사람들 같다. 이야기의 구성도 그렇고 어떤 인물의 어떤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마치 그 그냥 메비우스의 끈처럼 띠처럼 이제 반복 그런 무한대로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지? 창경궁이요. 창경궁은 그냥 제가
좀 좋아해요. 그 경복궁도 좋아하고 창덕궁도 좋아하는데 경복궁은 그 뭐라나 관광객이 너무 많고요. 시원한 맛은 있는데 그 관광객 때문에 좀 치이고 그 창덕궁은 들어갈 때 좀 뭐라나 기다렸다 들어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컨트롤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조심스러운 공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창경궁은 저 물론 많은 건물들이 없어져 버렸지만 그때 옛날에 동물원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라나 사람들이 별로 안 찾는다거나 그래서 가면 좀 진짜 한적하고 쉴 수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궁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거길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그 캐릭터 이름이 제목으로 나올 때랑 아닐 때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느끼신 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였더라? 반복이요. 그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굳이 그걸 뭐 떠오르는데 안 써야 되나 물어봤을 때 안 쓸 이유가 없어서 쓰는 것 같습니다. 딴 게 다르면 되니까요. 네, 다음 저 마지막으로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잡지사 주부생활에서 나온 장혜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선희에 대해서 세 남자분이 뭐 내성적이고 머리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세 분은 그 주위 분들한테 어떤 사람이다라는 평을 들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다면 낮술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얽힌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 넌 어떤 것 같아?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뭐지 생각이 안 난다. 그냥 그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어느 사람은 뭐 괜찮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안 좋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뭐 저 영화에서 하려고 한 얘기 중에 뭐 하나지만 그 떠든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만 먹고 계속 열린 마음으로 쳐다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다른 부분들이 계속 발견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질의 뭐랄까 어떤 이유들 때문에 멈추고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그게 자기한테 편하니까 편리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란 게 정말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가능성의 존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계기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얼마든지 서로한테서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낮술 경험 물어보셨는데 마지막 질문이 낮술 경험. 저는 낮술이 좀 약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피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낮술을 마셔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요즘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작품 들어가면은 요즘 자제하고 있고요. 옛날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체력이 좀 약해져가지고 예, 작품 들어가면은 요즘 안 먹고 있고요. 네, 그립네요. 옛날이. 네, 저희 이제 기자님들 질문은 다 받은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감독님부터, 이상균 씨부터 기자님들이랑 관객분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른 시간 저희 영화 관심 갖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석 맞이해가지고 뭐 큰 영화들 많지만 뭐 이렇게 저희 영화 작은 영화도 있으니까 관심 갖고 예, 저희 영화도 많이 좀 많은 분들께 이런 영화도 있다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얘기 많이 써주세요. 네, 또 뵐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상...